따다다다. 베토벤, 프란츠 슈베르트, 요한 슈트라우스, 브람스. Get my Saha Hotel with you. Thank you. It's me. Lekker als het aan je zit achter. Ah, en ik moest eerst wasser drinken, hoor. In cappuccino. Ja, dat is mijn Zullen jullie nog eens mogen?정말 45분 동안 재밌었고 생각보다 많은 새로운 정보를 얻어가가지고 너무 재밌었어요. 그냥 이 홀에 대한 역사라든지 특별한 점만이 아니라 그냥 전체적으로 음악의 약간 홀의 역사라든지 그런 것까지 좀 알려주는 것 같아서 너무 재밌었고 여러분도 이 음악 홀에 대한 관심이 있다면 한 번쯤은 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데 안에 사진을 못 찍는 게 딱 거기 공연장에서만 사진을 찍을 수 있고 밑에 뭐 리허설하는 데라든지 그런 데는 사진을 못 찍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쉬웠어요. 다른 가게에 왔습니다. 여기는 샤프 케이즈 크라이너가 있어서 먹어보겠습니다. 5.91이어서 훨씬 딴 데보다 쌉니다. 그냥 맛있어요. 마이너리 going to concert. Yes. Are you excited? Yes. Yeah. 음식 굉장히 맛있었고 정말 새로운 뭔가 색다른 느낌이었어요. 저녁에 사람이 되게 많아지더라고 갑자기. 그리고 거의 다 예약이 있기 때문에 예약을 하시고 오는 걸 추천하고요. 저는 이제 오늘 마지막 비엔나 필라모니 콘서트 이게 4일 동안 있다가 마지막 하니까 좀 이제 아쉬워지는 그런 게 있습니다. 미나 클랑슈티를 제가 즐겨서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슈프라크로스. 빈 필라모니에서는 자기의 바이올린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바이올린을 걸어놓고 이렇게 여기다가 넣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좋은 공연이었습니다. 정말 당연히 연주적으로도 너무 잘하고 홀이랑 빈 필라모닉의 이제 연주 스타일 거기만의 가지고 있는 악기들이라든지 그 룰이 너무 잘 맞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콘서트를 많이 가봤지만 가장 뭔가 소리가 기름지다고 해야 되나요? 뭔가 고급진 소리? 정말 금색의 홀에 너무 잘 어울리는 약간 기름지고 약간 좀 우아한 소리였던 것 같아요. 이거는 아마 호불호가 갈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세계에서 가장 좋은 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하나 좀 아쉬웠던 점이 있다면 저희가 학교 투어를 할 때도 저기 투어 가이드님이 빈이 세계에서 가장 불친절한 도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직원분들이 다 불친절한 게 좀 맞는 것 같아요. 오늘 필하모니에서 굉장히 좀 슬펐던 게 제가 마지막에 2층에 있다가 1층에 내려와서 사진을 다 같이 찍으려고 했는데 너네 나가야 되니까 빨리 나가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고 우리 사진 딱 한 장만 찍고 가겠다고 그래서 사진을 찍으려고 했는데 어떤 분이 그냥 나가라고 당장 나가라고 우리 지금 바로 다 될 거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진 한 장 찍는데 별로 시간이 안 걸리는데 너무 솔직히 우리가 막 계속 있던 것도 아니고 좀 아쉬웠어요. 근데 뭐 어쨌든 저는 너무 만족하고 그래서 여러분 사진 찍고 싶으시면 파우제 때 하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베를린이 더 물론 이 홀이 너무 그릴 것 같아요. 정말 클래식한 분위기와 아름다운 건축물과 또 이 홀만의 특색을 정말 다시 와서 꼭 즐기고 싶지만 베를린이 더 좋은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 베를린으로 놀러 오시라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퍼펙트! 가세요! 시간맨 와이 그러면 제 빈에서 온 선물 드릴게요. 우와 스위트 체리 감사합니다. 또 있어요? 네, 또 있어요. 우와 뭐예요? 노트북이에요. 생각보다 예쁜데? 괜찮죠? 한번 뜯어볼까? 아 네. 근데 빈의 맛이 나나요? 완전 그 고전 고전적인 향기가 나는 역시 오 완전 백지네. 종이가 작곡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가사 써야 될 것 같고 약간 감사합니다. 아, 네 잘 쓰세요. 잘 네네.